왔다 왔어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우리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길 백선에 드는 오도제 지안제길을 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오도제 길을 오르는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우박입니다. 우박 엄청납니다. 이 길을 올라야 오도제의 휴게소에서 지리산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우박을 뚫고 오도제 길의 휴게소에서 잠시 지리산을 관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프가 정신없이 왔다갔다 합니다.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오토로 맞춰놨기 때문에 수량에 따라서 와이파이 움직이는 속도가 변경됩니다. 갑자기 쏟아지는 우박이 오도제 길의 마지막 휴게소에 도착하니 정말 거짓말같이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정말 알 수가 없는 자연 현상입니다. 드디어 오도제 길의 휴게소에 도착하였습니다. 여기서 지리산을 등반하지는 못하지만 오도제 전망대에서 지리산 숲이 많은 봉우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조망을 해놓은 안내도가 있습니다. 저기에 맞춰서 쭉 쳐다보고 있습니다. 한눈에 다 보입니다. 지리산 천왕봉을 오르면 볼 수 없는 모습이 오도제 조망대에서 한 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멋있습니다. 민족의 영산 지리산. 하봉, 중봉, 천왕봉. 천왕봉은 높이가 1915m입니다. 천왕봉을 비롯해서 제석봉, 장터목, 토끼봉, 반자봉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왕봉은 지금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전망대로 다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자가 최근에 만들어 놓은 듯 합니다. 밑에 있는 조망도에 따라서 저 앞에 지리산의 모습을 쭉 쳐다보고 있습니다. 사진을 촬영해 놓은 것과 저 뒤쪽의 지리산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고 날씨가 흐려서 천왕봉은 보이질 않습니다. 하봉과 중봉은 볼 수가 있네요. 그 이후에 제석봉과 장터목도 볼 수가 있고 토끼봉도 반자봉도 다 보입니다. 아, 정말 구름이 천왕봉을 쫙 덮고 있습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이렇게 지리산을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오도제 조망대입니다. 여기서 오늘은 지리산 전체를 보고 지안제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안제는 우리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길 백선에 드는 꼬불꼬불한 양쪽이 단풍잎으로 쭉 깃들려 있는 아름다운 길입니다. 천왕봉과 지리산의 각 봉우리를 덮고 있는 구름과 안개, 비와 그리고 우리가 깨달지 못하는 그 자연의 현상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한참을 천왕봉을 뚫어지게 봐도 천왕봉은 직접 눈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반자봉까지는 쭉 잘 보입니다. 구름에 가리지 않고 저 멀리 뒤쪽에 있는 반자봉도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오도제에서 지리산을 조망을 하고 조금 있다가 지리산 제일문을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다시 조망대가 있습니다. 저기서
지안재기를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나라 가장 아름다운 길 백선에 드는 꼬불꼬불 에스타길을 가는 지안재길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내려오니까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양쪽에 단풍나무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내려갈 때 운전을 조심하셔야 될 듯합니다. 정말 거짓말같이 지안재로 내려오니까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길 백선에 드는 오도제 지안재길을 찾아봤습니다. 오도제의 정상에 올라서 지리산의 각봉우리를 한꺼번에 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지안재로 내려가면서 아름다운 에스타길을 폭우와 함께 달려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